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성계파랑 파랑입니다. 오늘은 카이제곱 적합도 검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카이제곱 검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관측 도수와 기대 도수의 그런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이제 검정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적합도 검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관측 도수의 비율과 기대 도수의 비율의 차이가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매트랩에서는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 그것을 살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분석을 정하는지 함께 살펴보면요. 자, Chi2GOF라는 게 있습니다. Chi2GOF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카이제곱 적합도 검정을 수행을 하였더라. 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자, 이와 같이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뭐 크게 뭐 다르진 않아요. 뭐 유의 확률, 뭐 통계량, 카이제곱 통계량이죠. 카이제곱 통계량에 따라서 관측 도수와 뭐 기대 도수에 따른 것들이 이와 같이 이제 통계량으로 나타났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합도 검정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